사람이라고 했을 것이다. 인자는 왜냐? 어질 인자를 빌려와서 인이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이게 착하고, 이 지금 저게 가라고 만물물이라고 그러는데, 만물물을 왜 만물물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물이에요. 그러니까 간물이 뭐냐? 가드. 전부 다 만물물이라고 하는데 500년 전에는 간물이. 그 간물이 뭐냐? 가에다 씹어서 냈는데 그게 뭐냐? 갑이 나가고 재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만물은 만물이죠. 근데 요거는 하여튼 갑이 갑가에다가 재물 보일 시작, 그러니까 재물로 보이는 것이 그걸 만물로 본 겁니다. 근데 뭐 저게 돌보기를 저 황금보기를 돌같이 말하는데 요새 돌이 값이거든요. 요새. 그런데 바달수래 이게 이제 바달수래. 그러니까 받을수 이제 디귿이 이제 받을수로 돼 있는데 요거를 왜 받느냐? 바달이냐? 날아가면서 갑자기 미끄럽게 싹 한다는 얘기입니다. 받는 것이. 슬슬감은, 이게 받는 것이 슬슬감은 받아주는 거냐. 바쁘게 가야지. 요거 부세. 이게 부세 국자가 태울부라고 했어요. 그게 미칠 태, 흑점이 우뚝한 을에서 태을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부세의 부자예요. 태극이. 근데 요것이 500년이 말인데 지금은 이렇게 써야 돼. 이게 품일, 품자가 차례품이라고 하는데 차례가 뭔가 했더니 머물 차 건널래. 순서라는 얘기, 차례품이. 이게 순서. 머물렀다가 다음 품계, 다음 품계, 다음 품계 하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례품, 품수품. 이게 물이, 물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은 물희라고 그러죠. 여기 뭐냐면, 뿌리자로 보았는데 이게 물이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뭐 서리 꼬리, 서로 꼬리 물고 다니는 쥐리에서 이렇게 한 팀이는, 하나 팀으로 하는 그런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물, 희인데 풀어가지고 물이 휘로 해서 물이 휘로 하니까 이렇게 풀면은 그, 뭐 요새 깡패 집 다니는 분은 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 휘. 그것도 물, 휘. 예, 불을 자, 이게 이제, 거듭 쌓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을 자. 불을 씨, 날씨. 근데 이게, 이거는, 이게, 뼈아리를 놓으면, 예? 죽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지. 예, 근데, 이게 심을 씻자, 날씻자라고 하는데, 불을, 분할. 확실히 지금 왜 이게 불을 얻었는지 좀 확실히 모르겠더라고. 직우. 그, 요새는 기시 됐습니다. 지시. 철마늘지 날개시. 그래서 지시인데, 지금 기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뜻이 나올까요? 기시라고 그러면? 요 뜻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기수로 하면 말갈기 기가 있어요. 근데 말갈기하고 철마늘 짓자하고 그게 그건가요? 지시나 기시나? 이게 트롯모. 풀 무서워 쳐
거벌려 털문의 기에서 털업. 이제 털에 대한. 그래서 요건 털업은 지금 500년 갔습니다. 비늘. 비늘이라고 해서 이게 비늘이 뭐예요? 주걱비 붙어있는 거예요. 주걱처럼 비늘이 주걱처럼 붙어있다. 그런 뜻으로 주걱처럼 생겼다. 비늘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날비. 부드럽게 떠난다. 날이라는 거. 부드러운 날 떠날 위해서 그게 날비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말을 보면은 전부 다 옛날에는 좀 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인데 지금은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말 찾는 거는 제가 그냥 홍봉자에서 우리말을 찾아본다고 열심히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될는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